일사단이면 양군데? 아니, 문산 쪽에. 일사단. 일사단. 5월 4일이 착자 1주년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주교님 1주년 되시면서 한 해 동안 이제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소감도 말씀 여쭤보고, 그냥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기획을 해갖고 이제 주교님과 이렇게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사진으로만 할 수가 없어서 인터뷰를 좀 청했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네, 주님 1년이 다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글쎄, 벌써 1년이 다 되었네. 5월 4일이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정말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의정부 교구에 새로 왔으니까 의정부 교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 교구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여러 가지 현황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현황들을 좀 이제 파악하느라고 이제 또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당 방문하는 거, 본당 공동체 방문하느라고 이제 1년 동안에 부지런히 다녔는데 그래도 아직 다 못 다녔어요. 아직 몇몇 본당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본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당도 좀 파악하고 또 연초, 금년 초부터는 우리 신부님들 면담을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우리 신부님들을 또 얼굴도 익히고 또 그 신부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나누면서 또 신부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친하게 지내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단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뭐 우리 교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방향을 이제 설정하느라고, 그래서 어떤 소공동체의 어떤 밑거름을 이제 잡는 그런 해로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인자들은 연천성당에서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숭례성에 걸쳐 기원한 다륜제작을 비롯해 다윤의 풍취를 소문에 옮겨놓은 금제작 국화꽃들을 관람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화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화의 아름다움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1년 동안의 삶에서 힘든 고단함을 다 잊어버리시고. 네. 이거는 이제 그 가벼운 질문인데 주교관이 어디세요? 주교관이 네. 삼숭동. 삼숭동 알아요? 하여튼 여기서 차로다가 25분 정도. 좀 멋셔서 불편하신 점은? 뭐 불편한 것보다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를 할까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하루 마치고 나서 또 좀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신문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가면 하여튼 시간 보내는 게 뭐 지루하진 않고 또 뭐 그랬더니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또 뭐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요, 돌아오시면서 가장 즐거우셨던 일? 가장 즐거웠던? 네. 가장 즐거웠던 일? 가장 즐거웠던 일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부님들하고 이제 함께 만나고 또 얘기 나누고 함께 우리 앞으로 이 좀 겪고 왔던 살아갈 일이라든지
또 어떤 사제로서 살아갈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 좋았고 또 우리 시부님들하고 또 뭐 함께 이제 지냈던 시간들 뭐 때로는 여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들하고 또 본당 다니면서 교우들을 통해서 교우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하느님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볼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사건. 즐거우셨던 사건? 글쎄 뭐가 있었나? 즐거웠던 사건이?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이제 돌이켜보면서 아 이때는 정말 흐뭇했어 그때 그런 첫 번째를 꼽으라면 어떤 때인지 처음으로 이제 그 사제총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교감 이제 느낀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정말 느꼈던 어떤 그런 총회 때 어떤 사제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신자들과 함께 성으로 모내기를 했던 곳입니다. 대광리들역에 도착한 이병 주교와 교구 사제단 그리고 각 번당 생활부 서툰 솜씨이지만 한 손으로 움켜진 벼를 낫으로 내어 나갔습니다. 왜 교분의 본당을 이제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방문하셨던 느낌과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신 본당이 그 중에서도 기억나시는 본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본당 중에 어느 본당이 있으신지 이유가 뭔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성당 이제 그 행주 본당. 행주 본당은 이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교구도 바뀌기도 하고 본당도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 공소로 많이 지냈는데 그런 본당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 본당이었던 것 같아요. 100년, 100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그런 성당이고 그래서 그 성당에 3억 방문했던 때가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 교우들이, 그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노인분들이 많으셨는데, 가서 그 화동으로 왔던 분도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꽃다발 주고, 또 성당도, 정말 성당 안도 옛날 시골 공소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아주 정말 현대적이 아닌 그런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오래된 신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어떤 그 본당에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당에 사목방, 추운 겨울날인데 가서 교우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또 꼬마, 또 환영사도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 꼬마가 이제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자기 본당 소개하는 거, 우리 본당 성가대는 정말 노래를 못해요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본당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 그 기억이 나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한 신자들 그리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서 한 본당을 한번 좀 꼽으라면은
그 중에 생각나는 성당이 그 행주 본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떤 면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주교자 성장하고 교구청 건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지나간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교구청 주교자 성당 건립 본부장 신분이 임명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각 교구에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건설 최근에 이제 지어진 그 교구청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주교자 성당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신부님들만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좀 다 좀 정리를 해가면서 또 우리 그